반갑습니다.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 편이고요. 3월 8일 날 개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휴강 한 주를 포함을 해서요. 12주차 완성이 되는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 편입니다. 그럼 휴강 빼고 11주차 완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재 두 권이 랩핑돼 있을 거다라는 걸 쌤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쌤이 여기 워크북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본 교재가 있을 거고요. 쌤이 지금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워크북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화학 공부 뭐 해야 되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본 교재는요. 개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정되고 나서 이 부분은 약간 우리 개정된 교과 과정에 맞게끔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라는 부분은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조금 변형을 한 문제도 있더라. 왜냐면 몇 년도 몇 월 문항과 달라요. 기흥 니은티그 문항이 달라요. 라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념이 있을 거고요. 기출문제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워크북은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약 380문항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항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쌤이 개념편, 오늘의 화학 개념편에선 문제를 많이 푸는 시기가 아니야. 한 문제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풀 순 없어. 대신에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시작을 할 거야. 킬러 문항 다 다룰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법을 알려줄 거야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기출 플러스 유형편에서는요.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완벽하게 다 잡으시는 겁니다. 내가 빠진 개념이 있는지 혹시 오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개념편에서 배웠던 킬러 문항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그 풀이법이 체화가 되어 있는지를 최종 점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문항수를 늘리시면서 속도까지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커리로 진행되는 강좌가 더 깊은 화학 분석편입니다. 그땐 개념 자체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조금 나와 있으면서 어떻게 뭘 묻는 거야 라는 걸 분석해서 자작문제를 푸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출 플러스 유형편 12주차로 진행된 이 파트에서 개념 완벽하게 잡으시고요. 문항수 늘리시면서 속도까지 끌어올리셔야 최종 그 수능을 위한 최종 대비가 될 거다. 반드시 개념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쌤 저 개념편 아는데 바로 와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개념편 하셔야 됩니다. 내가 쌤 전 고3이 아니라 N수예요 하시는 분들은 개념편을요. 꼭 교재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념편 강의만 듣고 이쪽으로 넘어온다든지 해서 개념편과 기출 플러스 유형편을 적절하게 반영을 좀 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강좌가 될 거라고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문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본 교재는요. 현장 버전으로 수업을 하는 게 그대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자, 쌤이 현장 버전을, 현장 수업을 할 때 모든 전 문항을 다 풀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쌤이 빠뜨리고 넘어가는 문제는 모두 다 기출 문제에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 문제도 빠짐없이 스튜디오 버전으로 전 문항 해설 강의를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월요일날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과제 하시고요. 화요일날 업로드가 될 거다. 자, 최대한 업로드 일자를 쌤이 조금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생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문제 많이 풀면서 우리 속도까지 높이는 효율적인 강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